스크립 한번 보세요. 예,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뭐예요? 오, 구두예요. 구두. 그렇죠? 구두이고 여자는 구두 가게 직원, 종업원이라고 하죠. 종업원이고 남자는 손님이죠. 여러분도 구두 가게에 가서 구두를 살 때 어떻게 하나요? 자, 그 상황에서 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까요? 자, 듣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그 옷에는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한번 신어보시겠어요? 이거랑 비슷한 건 있어요. 다른 거로 보여주세요. 네. 보세요. 남자가 구두를 사러 왔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양복, 이 양복에 어떤 어울리는, 그렇죠? 그런 구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업원이, 직원이 이거 어떠세요? 이거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들고, 이거 어떠세요가 되죠. 들고 있지 않으면 저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저거 어떠세요? 아니면 그거 어떠세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어떠세요 했으니까 구두를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구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자가 구두를 신어보고 있어요. 신어보고 있다면 여자는 그 구두 어떠세요? 그거 어떠세요?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자가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 어떠세요?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3번 볼까요? 3번은 구두를 샀어요. 그렇죠? 사고 뭐 하고 있어요? 남자가 돈을 이렇게 내려고, 돈을 내다, 돈을 지불하다. 그렇죠? 구두값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구두를 포장해서 쇼핑백에 넣어서 이렇게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그 대화 상황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4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써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 하고 꺼내려고 하거나, 이 상황은 아마 구두를 교환하러 온 거 아닐까요? 이 구두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 상황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들은 걸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양복 했어요. 이 양복. 그렇죠? 내가 입고 있는 거. 저 양복도 아니고 그 양복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양복. 그러면 양복을 얘기하고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하니까 자, 그 옷에는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구두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없어요. 여기도 구두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아요 하는데 포장하고 포장백을 주나요? 아니죠.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요. 한번 신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듣고 2번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신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자의 말하고 맞지 않아요. 이 구두, 이거 어떠세요?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도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하니까 지금 가장 맞는 상황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이를 정확하게 보시면 답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 양복에, 자, 여러분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그냥 말만 하나요?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 뭐 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이 양복 하면 이 양복에 이렇게 가리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옷에는 이런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것, 저것,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건 있어요. 다른 거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자 들고 있어요. 이거랑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그거 해도 되지만 이거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건 있어요. 다른 걸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할까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셔서 요 유형에서는 틀리지 않고 정답을 다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또 연습해 볼까요?